형 뭐 주식 하는 거야? 코인 하는 거야? 주식이야. 주식? 야, 이제 주식에도 손 대는 거야? 오래 했어, 이 사람아. 네? 주식도 손 대고 코인도 손 대고. 나 코인을 안 하잖아. 아, 코인 걸 안 해. 트론. 트론만이 참. 트론도 코인이야. 야, 그거는 씨발 5년 가지고 있어. 그 코인 그래도 그거 그나마 그 걔는 우량주야. 몰라. 메이저급이야, 메이저급. 5년 가지고 있어서 5년만 갖고 있는 거야. 무조건. 나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그냥 또 그냥 털라도록. 응, 탈라면 애들은 아니야. 어른이나 그런가. 그래서 메이저야. 녹음 시켜 바짝 쓸어가지고 되네. 아, 크리지도 않고 말이야. 아, 쭈그림. 하고, 살짝 밀어놓고. 어디 보자. 드럼이 조금 안 좋다. 파먹어서. 아, 신경 못 먹어. 어우! 쩔었어, 씨. 더 나오는 거 봐라. 예. 예, 사장님. 바쁘다, 무조건 끊어. 네, 수고 많습니다. 차라. 예. 지금 예. 예. 그건 아니고요. 저기 뭐냐면 나도 정확한 건 모르는데 내가 그래서 오늘 좀 타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괜찮죠. 어저께는 비가 와가지고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확한 건 아닌데 사장님. 아니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대요. 근데 먹었습니다. 많이 타면 그런 이상이 좀 생긴다더라고요. 계속 그런 건 아니고 간혹 그래서 내가 좀 타다가 좀 그런 게 상황이 오면 잠깐 들려보라 그랬어요. 그 증상이 많은 뭐 어차피 원인만 나오면 그런 건 별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한번 확인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네. 예, 네, 알아요, 뭔 소린지. 예. 네. 예. 네. 아니, 그거, 나 오늘 사장님, 그 얘기 오늘 들었어. 그 얘기를 먼저 들었었으면 내가 하는데, 그 얘기를 오늘 들었어. 그래서, 나도 어차피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확인은 어떻게 할 거냐면, 좀 타고 다니다가 열받으면 그런 증상 나온다 할지 지나가다 들리면, 내가 보고, 그때 그거 확인해서 주문해서 끼워주면 돼. 그거는 내가 봤을 적엔 탱크 게이지가 고장난 거거든? 근데 탱크 게이지는 부속만 도착되면 한 뭐 5분 정도면 끝나는 일이에요. 작업이 단순한 일이야, 그건.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은 얘가 그 기름을 감각으로 넣고 있거든요. 감각으로요? 그쵸. 왜냐면은 그 앵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 기름이 고장나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타고 가다가 앵콘나버리면은 중간에 또 서버리니까. 예. 이거를 그러면은 예. 일단은 그 지금 그 시동이 천천히 그 우리가 한 달 정도 걸렸던 그 증상은 예. 일단은 좀 더 타보다가 이제 하고요. 예. 일단은 그 엊그저께 갈대로 그 우리가 중고로 해서 구입한 오토바이 지금 그 D9이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D9이 다 되면은 예. 그거를 찾아오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기름 게이지는 좀 먼저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알았어 사장님. 1절 알았어. 내가 요거 있잖아. 다 되면 한 10분 정도 후에 네네. 그거 통 안에다 넣기 넣을 테니까요. 네네. 그거 찾아가고 그러니까요. 찾아가고 그거 놔둬요. 그럼 내가 확인해가지고 주문해 놓을 테니까. 근데 오늘 시간이 되려면 지금 4시라 네. 하여튼 내가 알았어요. 예. 아니 그건 알았어. 네. 예. 왜냐면 이게 아까
아니다라고. 예. 꼭 그렇게 좀 해줘야 되냐? 예, 젊은 사람은 고생도 해도 돼. 진짜. 알았어, 사장님. 예. 네, 네. 예. 교촌은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여기 사장님 봐. 아. 에이, 뭐. 교촌은 괴롭습니다. 공주는 외로워. 외로울 뿐이야. 우리 같은 사람이 좋지. 뭐 실수를 하고 뭐 남들한테 뭘 해도 뭐 TV에 나오기나 뭐 저는 너무 말이 없잖아. 그렇죠. 자? 아, 그러면 짜면 앞으로 소금 넣지 말라네. 아니 교촌 그거 있잖아. 뭐? 그 고추 뭐 이거 있어. 응. 손 대자. 아, 먹을 수가 없어. 그래? 난 모르겠어. 나는 배고픔으로 살아가지고 못 먹고 살아가지고 입에 들어가면 맛없는 게 없어요. 난. 일단 여기 확인. 브레이크가 아우 아주 훌륭해. 됐어. 내리고.